네, 이 노래 들으셨죠? 걸어서 저 하늘까지. 이 노래와 연관 있는 주제입니다. 다음 주제 뭔지 정말 궁금합니다. 순위 보시죠. 보셨습니까? 바로 저 주제입니다. 1위입니다. 오늘 뉴스탑10 1위. 국회 비우고 550km 대장정. 그리고 그 이어서 총 맞은 새누리 지지율. 둘 다 정치권 얘기인데 하나하나 좀 제대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기자. 예. 아까 지금 노래 들었잖아요. 걸어서 저 하늘까지. 네. 근데 새정치민주연합이 추석 끝나고 정말 제대로 걷는다면서요. 네. 아직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거나 확정 단계는 아닌데요. 예. 계획 단계에 있긴 하지만 어떤 길을 어떤 루트로 가고 또 어떤 구호를 내걸겠다 이런 것까지 대부분 확정이 된 그런 정도의 가닥을 잡은 단계인 것으로 보입니다. 총 500km가 넘는 555km다 뭐 이런 네. 이야기도 있는데요. 행진을 하게 되면 한 18일에서 한 20일 정도가 걸린다고 보름 합니다. 넘게 걸리는군요. 네, 보름 넘게 걸리는데 그래서 뭐 구간을 나눠서 일부 구간에 뭐 어떤 의원들이 전체 다 걷는 뭐 의원들도 있겠지만 구간별로 구간을 나눠서 걷는 그런 안도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야당이 지금까지 세월호 특별법 전국을 헤쳐나가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추석 이후에는 그 협상이라든지 어떤 전국을 돌파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우위를 점하기 위한 강경책으로 지금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강경책의 도보 행진이 카드가 될 것 같은데 이 도보 행진이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7월에 세월호 참사 100일을 맞아서 박영선 당시 원내대표와 그리고 유가족들이 함께 걸었었는데 관련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부의 그 어떤 말도 약속도 이제는 믿을 수 없게 됐습니다. 오늘 저희는 유가족과 함께 국민과 함께 살아남은 아이들이 걸었던 백리길을 걷습니다. 지금 이제 쭉 그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걷고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고 지금 문재인 의원도 오른쪽에 모습을 보이고 뒤에 정청래 의원도 뭐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신 기자, 근데 그게 저 때도 세월호 특별법 촉구가 목적이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 이제 규모가 좀 더 커진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1박 2일이었는데 이번에 하게 되면 뭐 20일 가까이 3주 그러니까, 동안 예. 이제 도보 행진을 하게 되는데요. 저 당시 저도 저기에 있었습니다. 1박 예. 2일 동안 같이 걸었었는데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정기국회가 열려있는 상태고 또 국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국회를 비우고 또 서울을 비우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는 국민들의 눈총이 사실 부담스러운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예.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야당의 지지율이 지금 10%까지 계속 폭락해 있는 상황에서 이런 어떤 보여주기식으로 비칠 수 있는 도보 행진을 해야 되느냐라는 역풍을 맞지 않겠느냐라는 내부의 어떤 비난 여론도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 세월호 참사 100일 때 됐을 때 저 이 도보 행진은 그다지 큰 문제가 내부든 외부에서는 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예. 내부적으로 뭐 문제는 많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바깥으로 크게 관심을 못 받았었거든요. 아, 관심이 없었다. 예, 1박 2일 동안 했던 것도 그다지 관심을 못 받았는데 이번에 뭐 아무리 20일 동안 걷는다고 하더라도 과연 관심을 받을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안탕 안팎의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명을 받지 못하는 것도 물론이고 아까 신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국정감사 기간에 여의도 비워두고 나가는 게 정말 여당 내부에서 야당 내부에서도 그게 맞냐라는 공방도 계속해서 벌어질 것 같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 어쨌든 일 안 하는 국회 국정감사도 비우고 도보행진하면 또 일 안 하는 국회냐 이런 비난의 목소리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 있을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이 국회의원들 추석 상여금 388만 원 통장에 바로 찍힌 거 이거 확인해드렸었잖아요. 한번 다시 보실까요? 원래 통장에 월 기본급 656만 원 이 수당 제외하고 이 정도 통장에 찍힌다고 해서 들어온다고 해서 이 중에 60%인 388만 원 이번에 일 하나도 안 하고 법안 처리 하나도 안 한 상태에서 이 돈을 받았다고 했었잖아요. 네. 김민창 기자. 근데 이번에 또 이석기 의원 세비가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석기 의원의 세비가 논란이 된 건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이석기 의원이 바로 사건으로 이제 구속됐을 당시에도 이석기 의원에게 뭐 세비를 지급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통합진보당에게도 뭐 당비가 나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이제 9월이 되면 이석기 의원이 이제 구속 수감이 된 지 1년 정도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지금 저희가 자료를 준비했는데 예, 보시죠. 1년 동안 이석기 의원에게 들어간 세비만 해도 1억 4,400만 원. 그리고 밑에 보좌 직원 인건비가 4억 4천여만 원 정도입니다. 어, 꽤 많네요. 이게. 그렇죠. 이석기 의원 한 명의 보좌 직원이 한 7명 정도 있으니까요. 7명 정도. 예. 그들에게 1년 동안 지급한 비용만 월급 등 해가지고 하면 4억 4천만 원 정도 되고 여기에 이제 의원실 운영 경비 4,500만 원까지 더하게 되면 1년 동안 이석기 의원에게 들어간 세비가 6억 3천여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6억 3천여만 원이 들어갔으면 예. 이게 다 국민의 세금 아니겠습니까? 6억 3천만 원에 맞는 의정 활동을 하고 결과물을 내놔야 되는데 이석기 의원이 현재 구속 수감 중인데 감옥에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하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우리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한편에서는 사실상 이 문제를 새누리당에서 이제 제기하긴 했는데 예. 지난번에 송강호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 국회에 대한 이런 비난 여론이 되게 거세진 상황에서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추석 전에 약간 이런 이슈들을 다른 쪽으로 좀 이제 돌려보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냐. 예, 이런 뭐 문제 제기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비판의 뭐 물줄기를 조금 이석기 의원 쪽으로 바꾼 거군요. 그렇죠. 근데 6억 중에 만약에 이게 법안이 처리가 안 되고 뭐 새누리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석기 의원한테 반환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는 강제력은 그렇죠. 없는 거죠. 예, 이석기 의원이 뭐 자기 아무리 의정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내놓을 이유가 없는 거죠. 전혀 없군요. 이 지금 무노동 무임금 법안이 국회 4개 국회 법안 가운데 4개가 계류 중이라고 하는데 이것부터 빨리 국회의원들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